네, 안녕하세요. 악보 없는 기타 교실 PNF. 이번 시간에는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를 한번, 악보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주요 삼화음과 코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느낌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G키이기 때문에 1, 4, 5도는 G7입니다. G7. 1도 안정적인 느낌, G. 4도 펼쳐지는 느낌, C. 5도 살짝 마무리되는 느낌, D. 그리고 1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워요. 암마 느낌 E마이너. 4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눌리면서 어두워요. 삑사리 느낌 A마이너. 5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우면서 강렬해요. 완전 삑사리 B마이너. 자, 한번 할 때 여러분들 기타는 먼저 내려놓으시고 느낌만 먼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빈 공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제대로 숙달할 수 있게 돼요. 기타를 치느라 정신이 없으면 머릿속에 빈 공간이 없어서 느낌이 끊기고 느낌을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느낌을 반드시 먼저 더 적극적으로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내려놓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1도죠. G 1도입니다. 주의 인자, 그 다음에 쭉 가도 될 것 같은데 왠지 어두워요. 암마 느낌 묘당.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4도 늘은 5도 살짝 마무리. 다시 또 1도로 출발합니다. 암마 느낌 1도로 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왠지 어두워. 암마 느낌 나 4도 5도 1도 삑사리 살짝 마무리, 완전 마무리도 전형적인 패턴이고 4도 5도 1도도 전형적인 완전 마무리 패턴입니다. 그러네 힘든 한 주 찬양 이러므로 하면서 완전 삑사리, 완전 느낌이 벗어나죠. 내 평생에 완전 삑사리가 나면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암마 느낌으로 옵니다. 주를 하고 삑사리 느낌 한 발짝 살짝 나가는 느낌 동축하 살짝 마무리 그리고 완전 삑사리로 가죠. 암마 느낌. 그렇죠. 완전 픽사리 나니까 거의 대부분 암마 느낌으로 오죠. 그래서 B마이너, E마이너를 좀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바로 오도록. 인하여 하고 느낌이 밝죠. 펼쳐집니다. 4도. 내 손을 들리라 해서 5도. 그 다음에 1도로 다시 출발합니다. 암마 느낌. 그 다음에 밝게 4도. 이렇게 삑사리 5도로 가도 좋아요. 아주 정형적인 흐름이니까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 밝게 펼쳐지고 살짝 마무리 완전 마무리. 네, 동영상 많이 돌려보시면서 반복적으로 돌려보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노래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